여러분은 오키나와 이케이 섬에 위치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조트 AJ 리조트에서 바다 경관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5년, 그리고 일본에서 2년 차,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일본에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사업을 했을 때 어려운 점,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국제아재가 잘하는 온탕 냉탕. 자, 단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보충 수업 합시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장점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은 이제 사업을 하기가 처음에 스타트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사업 또 비즈니스가 스타트가 돼서 고객이나 단골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 직원들이 좀 순종적이다. 사장 입장에서는 일본 직원들이 컴플레인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 같은 것도 얘기하지 않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다. 그리고 일본의 은행에서 어느 정도 신용이 좀 쌓여지면 돈을 빌리거나 하는 데 장벽이 한국보다 낮을 뿐만이 아니라 조건도 굉장히 좋다. 하물며 개인 사업자분들도 어느 정도의 신용만 있으면 돈을 쉽게 은행에서 빌려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일본 소비자들이 좀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구사항이 높고 까다로운 눈높이가 높은 우리 한국 고객들을 사로잡는 것보다 어쩌면 일본의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 장점들이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면 다 단점과 어려운 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스타트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일본은요,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업소를 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이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신청을 하거나 어떤 허가를 받거나 할때 상당히 많은 주의와 에너지 그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느린 정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요즘 같은 IT 시대에 인터넷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일본은 가능하다고요? 그 팩스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빠르면 한 달에서 길면은 3개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3개월을 기다려서 인터넷 설치를 했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든 절차가 간소화됐잖아요.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 저도 25년 전인가 한국에 법인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 법무사라는 직종이 있죠. 그분에게 한 몇십만 원 정도의 대행비를 드리고 여러 행정 절차들을 대행하는 일을 맡겨서 법인을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좀 본인만 좀 부지런을 떨면은 충분히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개인이 뭐 여러 가지 등록도 하고 뭐 정관도 만들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법인을 딱 여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그런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일본에는 행정서사라는 한국의 마치 법무사와 같은 직종이 있는데요. 보통 법인을 여시는 분들은 행정서사에게 그러한 행정 업무를 대행을 맡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한국처럼 몇십만 원이 아닙니다. 예, 몇백만 원 단위예요. 최소한 3, 400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하나 허가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비용이라는 것이 꼭 금융 비용만 비용이 아닙니다. 돈만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 비용, 노무 비용 다 비용입니다. 일본에서 이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얻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점포를 차리려면 인테리어를 하고 뭐 그 안에 설비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요. 한국보다 뭐 20, 30% 비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예 한국에서 시공팀을 몇 분을 딱 팀을 짜서 불러요. 항공료랑 비행기 표를 다 대주어도 한국 사람들이 일을 좀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딱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아주 짧게 단축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일 자체를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경비를 아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그런 인테리어 자재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직접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비쌉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하나를 이렇게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더 힘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이 갑을 문화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건물주, 집주인이겠죠. 을이 임대를 하시려는 분이겠죠. 근데 모든 계약이라든지 이 규율을 보면 굉장히 갑에게 유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뭐 이렇게 하나 부동산을 빌리는데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하물며 외국인들은 잘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오키나와에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을 이제 집주인이 팔려고 내놨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안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를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일화도 있고요.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보증인을 세워라. 일본에서는 이 보증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혹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데미지를 입히고 달아났을 때 어떤 보증인에게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그 보증인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화가 나니까 내가 1년치를 한 번에 내겠다. 뭐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사업장을 열고 스타트하기까지 시간 비용과 금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골이랑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잘 바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비즈니스 사업장을 열어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단골을 확보하는 것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나의 고객이 되고 나의 단골이 되면 그 고객과 단골 거래처는 웬만해서 바꾸지 않아서 좋은 점이지만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직원들이 뭐 예스맨이다. 또 순종적이다.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외국인, 뭐 한국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은 좋지만 문제점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문제점을 서로 얘기를 하고 보완을 해줘야 개선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텐데 회의를 하면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이 작가 같은 데서 술 한잔 마시면서 뭐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상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워낙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알려주고 자세하게 그래야지만이 그 시킨 일은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 한국 직원들처럼 빠릿빠릿하게 본인이 좀 판단하고 좀 스피디하게 일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뭐 치고 나가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한국 직원들보다는 좀 많이 속을 많이 끓는다. 단점이죠.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라는 장점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그 신용 도달하기까지가 또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기업체가 이 정도의 신용이 있어야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일본은 요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가 요 정도가 한국에 이만큼 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본 소비자가 순진해서 한국의 어떠한 까다롭고 수준 높은 소비자들보다는 사로잡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요식업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쉽게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바꾸게 하려면은 상당히 어렵다. 결국에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점 이 될 수도 있다. 네? 다 단점 아니냐고요? 앞전 영상에서 무슨 얘기 하신 거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다 자기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 힘든 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시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키나와 제 사무실에서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